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온 것은 말씀해 주시죠. 어디죠? 문산읍 이천리. 이천리. 아까 말씀하신 네. 파주의 홍천. 홍천 같은 분위기가 나는 문산읍 이천리 전원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좋은 물건. 지금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바람이 불어. 네. 지대가 높고 네. 막힘이 없으니까 되게 시원하죠. 저쪽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 강원도 홍천처럼 아주 네. 뭐 자연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산세도 좋고. 너무 좋네요. 아니 저희가 그 소개했던 기존의 물건들보다 네네. 퀄리티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도 그만큼 높아요. 높겠죠. 네네. 아, 마당도 너무 좋고. 지대도 높고. 높고 가격도 높고. 높고. 네. 좋습니다. 오늘 물건 한번 보러 가실까요? 현무암 판석으로 깔았어요. 이게 유지보수가 너무 좋잖아요. 요게. 예, 우리가 나무 합성 데크나 뭐 나무 데크를 깔면 항상 이거 칠해줘야 되는데, 판석을 깔아버리면. 삐걱대는 게 없고. 그죠? 이거는 뭐 보수할 게 없죠. 그러게요. 아, 좋네. 깔끔합니다. 벤치 한번 또 이렇게 여름에 앉으시면. 좋죠. 자, 지금 시간이 지금 2시가 조금 넘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늘이집니다. 그럼 여기는 이 집 자체가 약간 동양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쪽을 보고 있다? 네. 오늘 굉장히 덥다고 하는 날씨인데 네네. 굉장히 시원하네요. 그리고 옆쪽에도 이제 임야 이쪽에 또 추가적으로 개발이 계속 되고 있어요. 저쪽에는 벙커 주차장으로 해서 저렇게 단지를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네요. 아, 이런 주택지가 네. 곳곳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저기도 10여 채 또 허가를 내셔서 추가적으로 이제 마을이 좀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 30가구 이렇게 모여 살면 방법이나 보안에도 좀 유리한 면이 있고 유리하고 안전하고 네. 좋네요. 자, 넓어도 좋네. 넓어서 그리고 여기도 두 군데서 바로 데크로 나올 수 있게 예,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 등을 이렇게 다 설치를 하셔가지고 야간에도 활용도가 되게 높네요. 호수가 꽤 넓은 것 같아요. 넓고요. 도어락도 뭐 아파트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에 사용하는 도어락 달아놓으셨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예. 여기 이제 보일러실인데도 이렇게 펜트리로 다 활용할 수 있게 야무지게 해놓으셨네요. 그러게. 아, 서비스 공간이 너무 좋아, 이런 데는. 그러게. 그리고 시원하게 바닥 타일 큰 거 깔아놓으셨습니다. 야, 아이고, 관리가 좋던데, 이 중문 보세요, 중문. 고급지네요. 골드색 중문. 이거 싱크 들어가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센서로 이렇게 만지면 나오겠고 만지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 요리에다 급해 예 그냥 나와. 급해 예. 닦아 고무장갑 끼고 만져 만지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컵 닦기 누르면은 휙 하고 나오는 거 그렇지 아 예 네.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찌꺼기 예, 예. 커피 닦는 거 있고 예,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오븐 설치했고요. 그리고 여기 좀 열어봐도 될까요? 예예 예. 지침이 있어서 예. 아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예, 예. 일단 뭐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주고 이 위에도 아마 수납 예, 뭐, 공간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수납 수납 어마어마합니다. 수납 공간은 어이구 기사님 네 여기 손님 들어오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홈바에 홈바 스테이크 구워서 예 오마카세식으로 딱 앉혀놓고 그냥 그러네. 여기서 요리하는 겁니다. 그러네. 하나씩 여기도 보세요. 빌트인으로 아. 스위치 3구짜리를 USB 포함된 거를 두 개라는 저기 대용량 식기 무지 건조기하고 드럼 세탁기하고 건조기 옵션. 예, 예. 여기도 무슨 방 하나 크기 정도예요. 크기가 예, 예. 일반 우리 그 주택에 보면 방 하나 크기 정도. 그러게 우리 박 대표 쫓겨나면 예. 여기서 좀 며칠 생활하셔도 되겠네.
있습니다. 와우. 시력 진짜 맛있었네. 유리로 했어, 이것도. 난간을. 아, 이렇게 해서 방을 세 개를 뺀 거구나. 방 하나. 화장실. 네. 방도 다 마이너스 물기 쓰고, 여기 간접조명 넣고, 에어컨 넣고, 이거 다 7입니다. 하셨고, 와, 이 바깥에 저기네. 풍경이. 네. 야, 너무 좋네요. 그림 하나 걸어 놓은 거 같네. 아, 풍경이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화장실 한번 볼까요? 화장실? 네. 화장실. 메인 화장실. 예, 예, 예. 화장실 들렸는데. 우리는 여기 화장실도 다른 데 이렇게 플라스틱 아이소 쓴 게 아니라 전부 다 방수 저기 칠을 했어요. 아, 칠을 하신 거구나. 네, 방수 칠을 하고 여기 이제 파티션하고 욕조 들어와요. 수조는 다 우리는 다 무광입니다. 유광도 없이 무광. 야, 이거 구해줘 홈즈에 나와도 될 집인데 이건. 방송 한번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해줘 홈즈 한번 띄워야 되겠는데. 주스 이렇게 갈아주시고 또 세척 바로 하시네요. 어, 수박이네 이거. 아, 수박 주스. 아, 예. 하신 거구나. 아유, 색다릅니다. 상큼하고. 오늘 집구경 잘했고요, 사장님. 예. 여기 지금 대지가 약 한 135평 전후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 지분은 약 30여 평 되는 거고, 건물 요게 전용 면적이 아까 몇 평이라고 하셨죠? 전용이 등기평수 전용 봐야죠. 네, 맞습니다. 43.5평. 43.5평.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요런 앞쪽에 테라스나 요런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훨씬 더 넓다고 보고요. 확실히 넓고. 이 네. 집에 지금 매립되어 있는 이 냉장고, 인덕션, 그리고 드럼 세탁기, 건조기. 오븐? 네. 그 다음에 에어컨이 지금 방마다 하나씩 세 대가 있었고, 위에. 네. 그다음에 어, 하나는 드레스룸은 일부러 하나는 뺐습니다. 아, 거기 빼셨고. 에어컨 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아. 한 사람이 꼭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렇죠, 그렇죠. 파놓기만 하고, 아. 파놓기만 하고, 어, 거긴 빼놨어요. 네, 네 개입니다. 네 개, 두 개. 아, 여기 시스템 네, 에어컨을 두 개 다셨네요. 거실 쪽으로 하나, 부엌 쪽으로 하나. 일단 거실 자체가 크고 이쪽이 아. 터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네. 1층에 두 대 설치하셨어요. 예. 그리고 다. 아, 올리고도 다 그냥 부착하시는 거고. 예, 예. 여기 다 사이즈 맞춰서 예. 가져가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간혹 또 그냥 예. 이상하게 또 팔리시면 요거 가져가셔야 된다고 또 그런 분들 계시는데 예. 좀 다 요대로 놓고 가는 겁니다. 싹 몸만 나갑니다, 지금. 자, 이렇게 내부 구경 다 오늘 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안에. 네. 사실은 제가 네. 로망이에요. 이런 집 살고 싶은 게. 아까 그 식탁이 또 마음에 드셨죠? 너무 좋았어. 아, 그러니까요. 지인들 초대해서 고기도 좀 굽고.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물건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예, 파주의 홍천. 아, 좋다. 문산읍 이천리. 자, 외벽 보세요. 조적 포인트 준 거. 야. 아, 이거 싸신 분들도 고도의 기술로 이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보신 매물. 자, 문산읍 이천리. 네. 자, 전원주택 매물 최종 매매가는 매매가 6억 원입니다. 6억. 아, 좋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네. 뭐 이쁜 집. 요즘 트렌드에 모든 걸 다 갖춰놓은 풀옵션 전원주택.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커튼 뛰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아니죠. 알겠습니다. 다 드릴 거 다. 싹 다 드리는 예. 거니까 그냥 기존에 쓰시던 가정 가구 중고로 다 내놓으시고. 편안하게 몸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